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대구 불로동 고분군에 가보면 이 노란색 꽃이 눈에 띄는데요. 큰금 개구기란 외래 식물입니다. 그런데 예쁘게만 생각했던 이 외래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박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대구 불로동 고분군이 노란색 꽃들로 뒤덮였습니다. 개화기인 4, 5월에는 이 꽃들이 만개하면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웃음짓게 만듭니다. 화려한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이 꽃은 큰 금개국으로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외래종 기화식물입니다.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정작 외래종에 점령돼버린 셈입니다.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금개국이 국가지정 멸종위기식물들의 서식지를 빼앗아 고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. 대구 인근에서만 서식해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 위기종 애기자우는 큰 금개국에 둘러싸여 생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. 환경부 지정 2급 멸종위기종이자 희귀식물 위기종인 솔북꽃 역시 큰 금개국에 자리를 내주고 서식지를 잃은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단연생인 큰 금개국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솔북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식 전략들에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큰 금개국들한테서 설 위치들이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고. 이대로 가다가는 멸종 위기종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. 지구 온난화까지 겹치게 되면은 뭐 이들은 점점 그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극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걸 저는 느끼십니다만은.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. 더 늦기 전에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